그림책은 하늘을 날고 싶은 누구에게요? 아기새에게. 아기새가 지금 발을 딱 들고 하늘을 날려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뒷페이지가 중요해요. 나는 언제 하늘을 날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지온이가 언제 나는 뛸수 있나요? 지금 얘기하면. 걷잖아.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한 마리의 아기새란다. 알에서 갓 깨어나 아직은 작고 여리지만 머지않아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하늘을 날게 될 거야.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한뼘더 자라기를. 너무 좋죠, 뒷페이지도. 자, 이 사람은 누가 글을 그렸냐면 피르코 바이니오 글그림 이상이 옮김. 자, 어느 나라 책일까요? 자, 송면지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고마워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자, 여러분 엄마들 자녀들한테 이런 소리 해봤나요? 고마워 네가 내 아이라서,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자, 새한 마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뒤집었는데 누가 날아왔어요?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아우, 그림도 되게 이쁘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만난단다. 자, 새가 세 마리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어디예요? 위로 알을 깨고 나오고, 하나는 옆으로 나오고, 하나는 다리부터 나와.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머리부터 나오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또 8개월 만에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비슷하죠? 지난 일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 너희들이 태어났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왜? 지금 알이 없어야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지금 알이 여기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됐어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새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새가 깨고 나와서 알을 깨고. 넘어져도 괜찮아. 덕분에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왔잖아. 애들이 걸음마 할 때, 지원이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지죠? 넘어져도 괜찮아. 덕분에 알을 깨고 나와. 덕분에 이제 걷게 되잖아. 걸을 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다니까요. 어우, 새 보세요.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진단다. 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져. 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라하고 하운이가 요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다. 니네가 그냥 매일 놀면 어떻게 될까? 니네가 맨날 밥만 열심히 잘 먹으면 어떻게 될까? 공부 안 하고 살찌고 열심히 책 많이 읽으면 또 어떻게 될까? 자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부러워할 것 없어. 높이 뛴다고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니거든. 세라는 하온이 언니가 부러울 때가 있겠다. 조만할 때는 언니가 되게 부럽거든. 근데 부러워할 것 없어. 어떻게 너도 저 나이가 되면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속도로 자라냐니까. 저는 이 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뭐래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속도로 자라나는 거니까. 자, 기질별로 보면 점액질은 서두르, 다혈질 다 다르죠, 그죠? 또 다혈질 중에도 다 달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가 지금 이큰 새를 보니까 이거 봐요. 다리를 지금 발을 비교하고 있잖아. 너무 다르잖아요. 그림을 보세요. 봐, 지훈이가 저렇게 조그매. 언니 발을 보니까 이렇게 커. 근데 빨리 지훈이 같으면 언니가 되고 싶겠지. 자, 물에 비친 것이 진짜 너의 모습은 아니야. 하지만 너는 그 모습을 보며 꿈꾸고 자랄 수 있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애기들한테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거울로 비춰보면 마음에 안들때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꿈꾸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아, 아까 그 그림이죠. 새가 날아왔어요. 이 글이 너무 좋아. 마음이 행복하면 발에서도 꽃향기가 날 거야.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 왜 발에서 꽃향기가 난다 그래? 발은 발냄새 나잖아, 그지? 지원이 발냄새 안 나나? 발냄새 나는데 마음이 행복하면 발에서 무슨 냄새가 난대? 꽃향기가 날 거야. 그러면 애들은 발을 갖다 들이댄대. 엄마 나 발에 꽃향기 나?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대요. 자, 날개가 있다고 해서 꼭 하늘을 날수 있는 건 아니란다. 아직은 준비를 더 해야 돼. 지금 우리 친구들은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꿈을 향해 날아가려면 계속 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좋아.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자, 이제 새가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지원이는 막 언니 따라서 연습하는 거 있죠. 언니가 막 하면 막 따라하고 싶잖아. 피아노 춤 피아노도 치고 싶고. 근데 실패해요? 안 실패해? 실패하잖아. 세라도 마찬가지. 세라는 막 하은이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 막 연습하지, 그지? 그런데 어떻게 돼? 실패해도 좋아. 왜?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자, 다칠까봐 겁내면. 자, 이거 봐봐, 세라야. 나무에 올라가서 새가. 어떻게 해? 떨어질 것 같지? 겁내면 자세를 제대로 잡을 수 없지. 겁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신의 모자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용기란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여러분의 모자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용기란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해. 뭐가? 갖고 싶으면 세라야.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용기야. 알았지? 그냥 막 오빠가 막 그런다고 하지 말고 뒤에 가서 숨지 말고 저 선생님 엄마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해야 돼. 자, 이거 보세요. 새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도전하는 거야.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막 뒤뚱뒤뚱 하잖아요. 겁먹지 말고 도전해봐. 여러분 올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봐요?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도전해보세요. 아주 멋지게 착취하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 여러분 도전을 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봐요. 착취하는 거 봐봐. 새가 너무 이쁘잖아요. 무언가가 너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어. 자유로워지려고 애쓰다 보면 너도 모르게 날아오를 힘이 생길 거야. 날아오르려고 하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건 뭐가 돼? 무서운 새 한 마리가 날아왔네. 누군가가 막무가내로 돕겠다고 달려들 때. 이건 뭐예요? 나쁜 사람이 올 수도 있죠, 애들한테. 단호하게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니까. 이게 사단일 수 있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아주 멋있게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지켜야 돼. 왜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니까. 자,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야? 친구들하고 막 노래네요. 너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어도 모두에게 박수를 받기는 힘들지 몰라. 지금 보세요. 막 이제 잘 날아갖고 이제 뭐해요? 욕이 부리고 있어.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쳐다보는데 시큰둥하게 쳐다봐. 얘는 쳐다보지도 않아. 딴 데 봐. 근데 내가 막 기발한 거를 냈어. 저는 ENFP니까 막 그 기발한 거 내가 막 고 박사님한테 얘기하면 별로 시큰둥해.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또 다시 하면 되니까. 자, 그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관찰하며 배우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너의 개성을 잃어서는 안 된단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언니가 좋다고 해서 또 친구가 좋다고 해서 똑같이 흉내낼 수 있죠. 그런데 너만의 개성을 잃어서는 안 된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힘이 드니? 여러분 힘드세요? 쉬고 싶을 땐 쉬렴. 중요해요, 쉬는 것도. 남들이 뭐라 하건 신경 쓰지 말고. 요즘 현대사회는 이게 필요해. 너무 안 쉬어. 그 쉰다는 건 막 몸이 쉰다. 여러분 몸이 쉬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이 쉬어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참을성을 키워보렴. 빨리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특별한 힘이 생길 거야. 자, 지금 누구예요 얘는? 달팽이는 기어 올라가고 있고 새도 지금 보고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느리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무슨 얘기할까요? 남의 깃털을 빌려서 날 수는 없단다. 막 남이 부럽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누군가 부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깃털을 빌려갖고 날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막 다른 사태를 갖다가 해봤어. 돼요? 자, 안 돼요. 너의 모자람을 탓하는 대신 언젠가 내가 잘하게 될 일을 떠올려보렴. 모자라는 거 탓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글만 읽어도 좋아요. 꼭 별에 가닿을 필요는 없단다. 별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매일 밤 별을 바라보며 꿈꿀 때마다 넌 점점 하늘과 가까워질 거야. 저는 오늘 이게 영적인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어? 그분을 생각하는데 매일 밤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하늘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별을 바라보지 않고 꿈을 꾸지 않는다면 바라볼 수도 없고 가까워질 수도 없잖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글. 응원할게 멋지게 날아오를 너의 내일을. 여러분 2020년에 응원하겠습니다. 멋지게 2020년의 꿈을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